영주 씨가 부담해야 할 영주 적십자병원의 적자폭이 당초 예상보다 크게 늘었다는 시의회 지적과 관련해 적십자사 측이 안정적인 병원 운영에 힘쓰겠다는 입장 자료를 냈습니다. 적십자병원은 연내에 건강검진센터 운영을 시작하고 이달 중에는 장례식장도 문을 여는 등 보다 개선된 의료서비스 제공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. 앞서 영주시 의회는 영주시가 절반을 부담하는 적십자병원의 초기 5년 적자폭이 2년 전 예측 당시 35억 원에서 최근 98억 원으로 3배 가까이 급증했다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.